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6강 이첨판 폐쇄 부전증 환자에서 심장 초음파 측정 및 해석이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심장 초음파라고 하는 기법은 사실 굉장히 깊고 외국에는 심장 초음파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한두 시간 내에 이거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참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나라의 소형견들은 거의 다 이첨판 폐쇄 부전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심장 초음파를 공부하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을 합쳐서 이첨판 폐쇄 부전증만 좀 이해를 하면 그래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목표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이럴 때 심장 초음파를 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맨 아래에 있는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은 스테이지 B2인데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심장병이 심한데 그래도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예후를 평가하려고 심장초음파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심장초음파라고 딱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해요. 막 컬러가 걸리면서 심장이 엄청 빨리 뛰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장초음파는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물리학이랑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막 이거를 뭐 타원이 어떻고 속도가 어때서 막 이렇게 막 수많은 공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래 내용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드밴스 과정이 되면 이러한 내용을 좀 알아야지 심장초음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약간 좀 A는 B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심장초음파의 세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항상 옳은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약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심장초음파에 대한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리퍼런스 레인지도 달라요. 어떤 애들은 뭐 1까지 정상인데 어떤 애들은 1.5까지 정상이라고 하고 자, 그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이랑 가장 맞는 걸로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이랑 좀 다르더라도 그게 리퍼런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심장초음파 영상을 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포챔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먼저 판막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막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약간 두껍긴 하지만 지금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가 돼야 돼요. 일자. 자, 근데 맨 끝에 지금 보시면 약간 두껍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첨판 변성이라고 합니다. 디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MMVD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컬러를 걸었을 때 역류가 생기면 MVI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역류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네, 초반에는 변성만 있다가 나중에 점점 역류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좀 심한 아이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껍게 테이퍼링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끝부분이 이렇게 뭉툭해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점액종성 이첨판 질환이라고 한다. 딱 판막의 모양은 딱 보시면 알기 때문에 포챔버죠. 포챔버. 자, 여기서 이제 판막의 모양에서 좀 볼 내용들이 있어요. 자, MVP 제가 설명드렸죠? MVP는 가상의 선을 딱 그었을 때 이첨판이 열렸다가 닫혔을 때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를 MVP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MVP. 자, 이거는 언제 생기냐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변성이 생기면 많이 생겨요. 생기고 자, 여기 이렇게 끝부분 이렇게 곤봉, 클럽 쉐입이라고 하는데 두꺼워지죠? 이렇게 마이스트라이 밸브가.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MMVD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점선을 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